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사료값도 올라 한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버섯, 배지나 쌀겨 등 농식품 부산물로 배합 사료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1년 새 배합 사료값은 40% 이상 올랐습니다. 한우 농가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소비는 둔화되고 소마리 수는 많아지고 모든 기자재 및 사료, 텃밥, 뭐 집, 소 먹거리에 대한 것은 수직 상승하고 있다면. 그런데 과거에는 모두 버리던 농식품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돼 사료값 부담을 덜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한우 농가는 인근 농장에서 나오는 버섯, 배지와 볏짚 등을 혼합해 자가 사료를 만들어 먹이로 주면서 사료값이 30% 이상 절감됐습니다. 부산물을 사용한 결과 원가가 30% 이상 절감이 됐고 앞으로 계속 부산물을 사용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학원이 개발한 농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자가 사료 제조 기술은 36종의 각종 부산물의 영양 가치와 가축의 소화 정도를 분석해 만든 것으로 한우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도입 농가를 대상으로 이전과 이후 경영 분석을 한 결과 사료비는 35.3% 줄었고 2+1등급 출연율은 12.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우 한 마리당 소득이 76만 원에서 158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단백질이 높은 사료에는 비지, 맥주박, 깻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료들을 가축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사료로 만든다면 생산비도 절약할 수 있고 고품질의 한우 고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버려지던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 제조 기술이 사료비 부담을 덜고 한우 품질도 높이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